근데 욕망을 갖기도 전에 욕심을 부리기도 전에 이창동 감독님은 네 거 아니다. 그런데 욕심내지 마라. 그런 욕망 부리지 마라. 잘 갈 알았는데. 충분히 욕심이 없는데. 이거예요. 나 과식을 안 해. 안 하는데 많이 먹지 마라. 계속 따라서 많이 먹지 마라. 그러면 식욕이 뭐, 뚝 떨어져요. 뭐가 뭔 적이 없는데.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많잖아요. 뭐 좋은 백도 갖고 싶고 네, 뭐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욕망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100명의 남자를 사귀고 싶고 뭐, 뭐 가질 수 있는 욕망은 많잖아요. 근데 아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겠구나. 오로지 좋은 배우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도 너한테는 굉장히 큰 욕심이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러려면은 잘 네, 엄청난 지켜라. 엄청난 절제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죠. 그죠? 네. 그 저 문소리 씨 주위에는 좋은 남자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남자 복이 많다고 유명하죠. 네. 제가. 왜냐면 그동안 저랑 만났던 남자 배우들이 네.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았어요. 설경구, 송강호, 황정민, 그렇죠. 다니엘 해니, 배용준. 안 어울려요. 정호나 미안하다. 어머! 빵빵빵빵!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르겠다. 그냥 가자. 우리 문소리 씨가 뭐 1년 365일 네네. 남자분들이 뭐 줄을 섰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좋은 말로 하면 남자 복이 많고 우리말로 하면 복잡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말해봐요. 네. 이렇게 과거 캐는 프로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저거, 이런 프로예요? 그게 아니고 뭐 당당하게 살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죄진 적은 없어요. 제가 좀 미화시켜주는 겁니다. 네. 아 네. 네. 남자친구 뭐 있었죠. 그침없이 뭐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네? 젊은데 왜 쉬어요?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쉬었나 봐요. 쉬지 마세요. 네. 아 그렇게 쉬어요. 안 쉬지 마세요. 달려야 돼요. 그 성대 연극반에 완전히 퀸카했다면서 소문난 퀸카. 연극반에서만 퀸카였대요? 수사를 잘못하셨네. 그러니까 연극반뿐만 아니고 예. 저 무슨 과를 전공하셨습니까? 교육학과 전공. 교육학과. 대학에 딱 가자마자 정말 연극반을 해보고 싶었어요. 최민식 씨 나오는 연극을 보고 네. 그래서 대학이 3월 달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2월 달부터 그 조명 보조를 한 거예요. 3월 공연에. 이야. 그래서 그 3월 공연 팜플렛에 제가 들어있어요. 조명 문소리. 조명 보 보조니까. 보조 조명. 네, 사진도 들어있고 조명 보 문소리 네. 들었는데 그 팜플렛을 두고 누가 우리 과방에 찾아왔어요. 너무 예뻐서. 이 과에 혹시 그 93학번에 조명보라는 친구 있냐고. 조명보, 아, 조명보죠? 문소리가 사람 이름인지는 생각을 못하고 문소리 효과를 냈던 네. 조명보라는 친구를 찾은 거예요. 아, 문소리 효과? 조명보 이렇게 보거든요. 네, 잠깐만, 이게, 네, 잠깐만요. 이게 실화죠? 실화죠. 실화죠. 이거 네. 꾸며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니, 이거 꾸며냈으면 정말로 천재예요. 정말로 웃기잖아요. 조명보 씨. 조명보 씨.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여러 남자들을 올리고 다녔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대학교 처음 가서 네. 별로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연애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달에 그 제가 누구랑 사귄다고 학교에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일명 서동요 작전이라고. 그 누구랑 네. 사귄다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어느 맥주집에 갔는데 네. 어떤 남자가 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소문의 그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이 장난이 심했나 봅니다 이러면서 사과의 의미로 제가 뭐 공연 티켓 두 장 이러면서 공연을 보러 가자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고 뭐 예. 아 그러다가 그 남자하고 사귀었습니까? 네 뭐. 괜찮았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귈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 너무너무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연히 자주 마주쳐서 어머 인연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 8명